죄송합니다. 화장실 관련 볼일이 조금 길어졌습니다. 3번 환희의 유산 선택했네. 해봐요. 나부터니까 잘 받아요. 이젠 원래 하고 싶었던 일 하려고요. 요리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 찾아볼 거예요.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? 기다리라고 했잖아. 내 옆에 있으라고 했지?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?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? 아님 사랑하는 거? 그걸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? 핑계 대지 마. 너 도망가는 거야. 준세형 때문에 그래. 그거 해야죠. 다녀왔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았어, 장남. 서영이 퇴근했어요? 아직. 그래요? 기막혀. 핸드폰 주인이 아직도 찾으러 안 왔어요? 네. 강 선생님이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받으라고 하셔서 받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으시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핸드폰을 여태 찾으러도 안 와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네, 켈리 정입니다. 아직 로펌이야? 어. 아, 그럼 혹시 우리 서영이 로펌 안에 있는지 찾아봐 줄래? 당신 와이프를 왜 나한테 찾으래요? 전화하면 될걸. 이상 변호사 의뢰인 만나러 일찍 나간 것 같던데요? 그럼 미안하지만 그 서영이가 만나러 간 의뢰인 이름 좀 알려줘. 퇴근했는지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. 무슨 일인데? 어머니!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또 나가? 무슨 일인데? 아, 서영이 집에 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. 얼굴 당겨. 아, 치포하고 아이스맨 때문에 돌겠다. 하루 종일 수술. 피냄새 비릿한 게 씻어도 안 없어질 것 같아. 또 씻어야지. 교수님. 김상우 환자, 밤새 병실 지키면서 3시간에 한 번씩 바이탈 체크해. 저 오늘 당직 아닌데요. 제사 있어서 김인수 선생이 당직 서주기로. 김인수 선생한테 잘 말해놓겠습니다. 강미경 선생. 중요한 집안 제사가 있습니다. 자넨 왜 외과의가 되려고 했나? 네? 피부과, 성형외과에 밀려서 왔나? 아닙니다. 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매력 있어서입니다. 제 경험에서 비롯된 진심입니다. 그따위 겉멋으로 외과의를 꿈꿨으니까 칼로 쪘으니 내일은 다 했다 하고 찍어 바를 생각이나 하지? 수술 후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야. 아무리 초기 간암 수술이라고 해도 현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환자야. 자네가 수술한 환자한테 이상이 있으면 어쩔 거야?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오늘 이 환자 평생 떠올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운 입고 병실로 가. 아, 손 씻고.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. 수술 끝나고 천천히 와.